자, 그다음에 축전지 테스터에 의한 점검. 축전지 테스터기 했어요. 이 테스터기 가지고 점검할 때는 축전지 용량을 몇 배? 세 배로. 그러면 60암페어 아워짜리면 몇 암페어로? 180암페어 아워로 순간적으로 세배꽉 흘려서 방전시켰을 때 얼마? 9.6볼트 이상 나오면 정상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동 전동기는 몇 초에서 몇 초? 10에서 15초 이상 연속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속 사용하게 되면은 배터리 용량에 굉장히 무리가 되어서 과방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에서 15초 이상 연속 사용하지 말라. 자, 축전지 케이스 청소는 뭐로? 중탄산 소다로 중화한 후 물로 씻어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가 두 개가 있으면은 플러스 단자 쪽에 이물질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끼었을 때 걔를 그냥 어떻게 물로 씻어내게 되면은 표면이 전부 다 산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금속체에 산화 물질이 묻게 되면 빨리 부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뭘로? 중탄산 소다 같은 걸 섞어갖고 어떻게 중화시키고 난 이후에 산의 성질을 없애고 나서 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배터리 관리할 때 취급, 점검 및 취급할 때 주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